있어. 아유 형님, 어서 이리로 앉으십시오. 아무래도 형님께서 권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모두를 경찰이라면 진작을 치는 사람들이라서요. 자, 이리들 와서 앉아라, 아우님들. 엄마? 아우님들이란가? 주하나, 어떻게 된 거냐? 오늘부터 마루오카 경고님을 형님으로 모시기로 했다. 내가 형님으로 모시는 분이니까 너희들도 앞으로 나를 내 아들 형님께 대하도록 해라. 도아니, 잠시 나하고 얘기 좀 할 수 있겠나? 아, 일단 앉으십시오.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어서요. 그럼 잠시 앉겠습니다. 물론. 제가 종로서에서 무사히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마루가 형님의 덕택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를 맺은 건 아니고요. 이 마루가 형님께서는 무사도를 지닌 진정한 협객이십니다. 그래서 형님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랬나? 하지만 난 아직도 얼떨떨하구만. 여기는 김영태 형님이시고 그리고 제 동료들입니다. 아마 형님께서도 다들 안면이 있을 겁니다. 그렇구만. 지난 일은 내 진심으로 사과를 하겠네. 지난 일들이랑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잘들 지내보도록 하세요.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네, 성심껏 도와주도록 하겠네. 근데 누가 이 누구라? 정말이십니까? 그렇다고 너무 사고만 쳐서는 아니네. 알겠나? 자, 저리게. 마루오카가 나서서 김도환을 풀어줬다. 예. 당시 유도장에 있었던 자들에 의하면 김도환이 진정한 무사도를 지녔다고 시켜 세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제정신이 아니군. 그게 대일본 제국 경찰 간부의 입에서 나올 소리란 말인가. 일이 그렇게까지 될 줄이야. 혹을 때려다가 오히려 혹을 붙인 격이 되었구나.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야구. 마루오카 그자가 워낙 엉뚱하다 보니 그런 일이 벌어졌을 뿐입니다. 아니다. 마루오카는 분명 김도환을 인정한 것이다. 그래서 풀어준 것이다. 전율이 느껴질 정도다. 참으로 무서운 자가 아니구나. 자신을 잡으러 온 저승사자를 제 편으로 만들어버렸다. 언젠가 이 혼마찌를 넘보겠다던 김도환의 공헌이 이제는 실언처럼 느껴지지 않는구나. 시장통이 넘어가다니요. 시장의 점포들이 하야시에게 넘어갔단 말입니까? 그렇게 되었네. 이미 상권의 3할 이상은 하야시가 심어놓은 일본 상인들에게 넘어갔다네. 그 말씀을 왜 이제서야 하시는 겁니까? 그동안 왔